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네, 배우 이정훈 씨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인사를 또 우리 더욱게 진행해 주시고, 무대 중앙에서 우리 왼쪽 끝쪽부터 이렇게 시선을 부탁을 드릴까요? 네, 왼쪽 끝쪽. 좋습니다. 왼쪽은 또 좌측 중앙 우측으로 고루고루 시선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해 정말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은 우리 이정원 배우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왼쪽 끝쪽 기다리고 계셔서 왼쪽 끝쪽 기다리고 함께 해주실까요? 네. 연기 신이라 불리는 배우 이정원 씨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취재진 여러분께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KBS 이런 자리는 처음인데요. 네. 드라마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만나게 되는 자리가 생겨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마지막 날이라서 추우신데 다들 고생이 많으실 텐데 즐거운 자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훈 배우님께는 2019년 한 해가 정말 더 특별하고 남다랐을 것 같아요.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날 몇 시간 남지 않았거든요. 어떠셨어요? 네.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여기 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촬영하는 동안에는 거의 서울에 없어서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게 좀 약간 꿈만 같고 그렇습니다. 네, 또 특별히 KBS 연기대상 동백꽃필 무렵으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 팬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사실은 이렇게 시상식에 오는 마음보다 사실은 촬영을 하고 있을 때가 더 뭐라고 할까 더 집중이 되잖아요. 네, 이런 자리까지 초대를 받고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마지막 날 좋은 행사로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정말 같이 저기 새해에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날이 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동백꽃필 무렵에 이제 많은 배우분들을 오늘 함께 만났는데 그리고 정말 많은 부분에 또 수상 후보로 올랐거든요. 아, 특별히 네 맞아요. 특별히 또 어떤 배우가 어떤 상 받을 것 같은 느낌 오신 분 있으세요 혹시? 아, 저는 사실 저희 딸이 좀 받을 것 같아요. 효진 씨하고 네. 하늘 씨한테 어쨌든 굉장히 큰 비중을 맞고 책임도 있었던 역할들이라 좋은 상으로 보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보답이 되고. 우리 이정훈 씨도 맹한하셨죠? 저는 뭐 여기저기 잘 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냥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왔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네. 오늘 또 의상이 네. 너무 눈에 띄고 너무 아름다우세요. 좀 약간 웃기죠. 아니, 너무 아름다우시고 네, 어떤 이렇게 기준으로 선정하시게 된 거예요? 저 사실 이제 뒤풀이까지 잘할 수 있는 옷으로 입고 왔습니다. 뒤풀이까지 잘할 수 있는 옷. 네. 동백꽃필 무렵의 배우분들하고는 그 끝나고 이후로도 계속 좀 교류를 하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저희가 이제 드라마 끝나고는 개인적으로 만나는 자리를 제가 좀 많이 못 갔어요. 다른 일들이 일정이 있어서. 근데 지난번에 이게 송년회견 만났는데 네. 너무 좋았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글쎄요, 감독님하고 또 다른 스태프들하고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좀 작품이 다 끝나고 다른 공식적인 일정도 없어서 좀 마음이 편했어요. 2020년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내년에 제가 KBS 주말곡으로 또 여러분을 찾아뵐 것 같아서 그러세요? 작품 소개 좀 해주시죠. 아, 네. 한번 다녀왔습니다라는 작품인데요. 지금 주말 드라마에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가족 드라마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조금 더 편안하고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로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취재진 여러분과 또 지금 라이브로 시청해주고 계신 우리 팬들. 다 시청되는 거죠? 네, 시청되고 전 세계에 지금 생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도 새해 인사 끝으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정말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쌓여서 1년이 되고 또 2년이 되고 또 10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배우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또 시청자분들 안방에서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그 하루하루가 잘 쌓여서 또 좋은 2020년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정훈 배우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럼요. 이쪽이 왼쪽으로 이동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백꽃 필 무렵에